어서 오시오. 선생님 어디 갔어? 선생님 어디 갔어? 나는 지금 바쁘신 몸이오. 오셨어. 회초리.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안녕하세요. 미래 차례시네요. 미래 지향적인 언어로 사용하십니까? 오, 머리 색깔이 뭐.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1교시를 맡은 선생님, AKA 분장님, AKA 제이크입니다. 오, 와우. 제가 사실 호주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한국어는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한국의 문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한국어 실력이요? 한국어 실력이요? 아, 좋습니다. 각자 한번 그러면 예의를 굉장히 빠르게 예의 빠르게 나는 make it man이잖아요. 아, 오, 예의가 맨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자기소개 한번 해봅시다. 이쪽 친구 대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의 없이 하면은 그냥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선우라고 합니다. 네. 네, 나이는 이제 20살 됐고요. 네. 몸무게는 50kg대입니다. 거짓말 치지 마세요. 나가시오. 50kg요? 아, 50kg대. 네. 뻥 네. 치지 마세요. 굉장히 예의가 없었어요. 진짜 나 거짓말을 쳤어. 자, 안녕하세요. 저는 희승이고요. 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왔고 네. 이제 오늘 세 명의 강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인기 강사가 이제 제이크 강사죠. 이제 두 번째 강사는 인기 강사. 그래서 여기서 찾아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의가 굉장히 밝았어요. 그렇죠. 누가 다르게. 저는 예의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아쉽네요. 시청원 일단 시험현 씨가 안녕하세요. 네. 말은 적게 하는 게 예의 없는 건 아니에요. 인정. 그러면 다음 마지막 가보시죠. 안녕, 내 이름은 성훈. 동인형 선생님 맞고 왔지? 나도 동인형. 너랑 동갑이야. 벌써 예의가 없네요. 벌써 예의가 없네요. 친구. 선생님이랑 친구. 진짜 선생님인데. 그러면은 존댓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좋아요. 한국에는 되게 예의범절을 잘 지켜요. 예의범절이 중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Elderly.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은 respect이 중요합니다. 오. 저는 사실 놀랬던 게 제이크 선생님께서 이제 호주에서 오래 살고 오셨는데도 되게 동생한테도 예의를 잘 지켜주고 제가 놀랐습니다. 처음에 존댓말 했어요. 네. 제 반말을 몰랐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저한테는 예의를 너무 지킨 나머지 인사를 안 했어요. 제가 인사도 안 했죠. 제가 인사를 안 했나요? 그러니까 인사를 했는데 이제 더 가까워 막 이렇게 지낼 수 있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스. 존댓말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이제 말끝마다 네, 이제 안녕하세요. 여우를 진지하게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밥을 진지라고 밥을 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지하세요. 알고 있어요. 선생님, 예스. 선생님을 가르쳐려고 하지 마세요. 여쭈보다. 여쭤보다. 약간 예를 들면 선생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약간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 좀 물어볼게 이런 것보다는 살짝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존댓말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매우 easy 한 매우 easy. 예. 한번 그럼 practice를 한번 해볼게요. 잘못된 표현을 한번 고쳐주세요. 처음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손님. 여기서 잘못된 것은 손님이 안 들어갔어요. 아 그리고 저것도 있어요. 저 온점. 그리고 너무 정이 없잖아요. 혹시도 안 나왔는데. 어쨌든 여기서 잘못된 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게 사실 나오셨습니다 아니고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나왔습니다. 뭐 사람이든 뭐 높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 거니까.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높임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한테. 맞아요. 제이크 선생님 그거였어. 그죠. 아메리카노는 높이지 않아도 돼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코인 노래방이에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나왔죠. 빨개졌어요. 샷추가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오, 맞아요. 네. 다음 예문. 또 당황하신 것 같은데. 얼굴이 엄청 빨개졌어. 뭐죠? 이거.
형 진지는 드셨냐? 표현이 굉장히 진지해요 지금. 근데 일단은 형한테 진지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아. 형 밥은 먹었어요? 이 정도.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 문제점. 그 형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약간 아니면... 희승이 형. 근데 친형한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친형 누나한테 이름을 불러요? 저 누나를 살면서 이름을 불러본 적이 거의 없는데. 나도. 여기서 틀린 점. 형이라고 했어요. 일단 형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형님 진지는 드셨나요? 드셨나요? 아, 드셨나요? 이게 만약에 뭐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은 진지 드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나 진지를 진지하게 한 번 쓴 사람 본 적 있어요. 소시적다. 어, 저 지금 요즘에 안 써. 저 아빠가 쓰는데. 아. 아. 사실 이거는 전문 용어 오피셜하게 말하면은 네. 반존대라고. 아, 형 설레게 하려고. 몰랐죠. 원래 반존대 하면 설레잖아요. 뭔지 아시죠? 왜 형을 설레게 드셨냐? 그럼 형 심쿵해가지고 아 먹으러 갈게. 이거는 몰랐잖아요. 이렇게 반존대라는 것도 알려주는 게 제 이제 수업 클래스 정도예요. 사실 되게 좋은 수업 방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그죠? 대답해서 이렇게 말로 통해서 이게 더 잘 외워져요.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이제 마지막 벌써요? 문제가 있어요. 다음 대화에서 틀린 사람을 골라보세요. 우선 씨 인장이 죽었어. 아니, 죽었어? 아 죽었어? 죽었어? 아, 죽었어? 네. 죽었어가 뭐야? 돌아가셨어라고 해야지. 재윤이 틀렸어요. 재윤이가. 아니 윤재. 윤재. 윤재윤이 틀렸어요. 저 안 틀렸는데. 아니면 아메리카노처럼 너무 이제 올려 말했어요. 이제 돌아가셨어가 아니라. 그렇죠. 맞네요. 사물이니까. 아 윤재가 틀렸구나.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그래서 이제 틀린 거는 너무. 아, 근데 이제 마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아니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는 알아요. 그렇죠. 알죠. 근데 다만 표현이 조금. 틀렸다고 하면 너무 표현이 조금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자 끝났어요. 와. 알차네. 수업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지금까지 배운 예절을 적용해서 설날을 맞이하는 저희 엔진분들께 정중히 한번 인사. 어,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엔진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설날을 맞이해서 제이크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 선생님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오. 오늘 많이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몸을 계속. 네, 이건 예의가 없어요. 이건 예의가 없어요, 제가. 네, 지금 제가. 바운스. 네. 저기요, 지금 안 돼.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에이, 그 얘기 못했네. 우리 인기 강사 제이크 선생님한테. 너무 좋았고요. 이제 한마디 예의를 담는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최고. 네, 엔진 여러분, 1월 1일 떡국은 잡수셨나요? 항상 진지 잘 챙겨 드시고 끼니 거르지 마시고 추운 겨울 이제 아프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네, 엔진 여러분, 떡국 많이 드셨나요? 많이 잡수셨나요? 기출 변형인가? 진지도 많이 잡히셨나요? 갈비도 많이 잡히셨나요? 아 오늘 배운 거 이용하는 거니까 떡도 많이 잡히셨나요? 추운 겨울 따뜻한 음식 많이 먹고 이겨내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와, 여러분의 바르고 좋은 한국어 사용을 저 제이크 선생님이 응원합니다. 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늘 이후로 볼 일 없을 것 같네요. 저 시간 없어서. 네, 빨리 빨리 제가 가요. 네, 빨리 빨리 해서 선생님이 가야 돼요. 오늘 빨리 가셔야 돼요. 아, 여러분이 가 이거 제 방에. 빨리 가셔야 돼요. 아, 제가 가요 원래. 네. 쌤 바쁘시잖아요. 이거 그 약간 요즘 학교 가서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야. 학원 옮겨야겠다.